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필설기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가 좀 그 겸손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측했던 바로 그 조회수를 찾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예측했던 걸 찾았네요? 아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주식이라고 하면은 네. 시사 썰이 주식이라는 게 있다. 네. 근데 상장을 못하는 이제 장내 주식이란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장외 주식. 아 장외 주식. 예, 예. 상장을 못했는데 이제 네. 우회 상장을 한 거지. 아 처음에 우회 상장을 했는데 여기를 해가지고 우회 상장 대박을 치. 공모가가 2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다섯 배가 됐어요. 다섯 배.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시청자들은 나 물어내라. 나 12만에 그 올라탔는데. 거품 꺼졌다. 위에 사람 있어요. 위에 사람 있어! 이러는 거야. 제 겸손해진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두 번째 방송에서 2만 5천 원 나왔죠. 예. 이제 공모가가 된 거예요. 공모가 딱 됐고. 아니, 뭐 부담은 없어졌는데. 내 토막 난 거? 내 토막인가? 아, 너무, 뭐, 다, 뭐, 5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갈치예요. 갈치. 예, 갈치. 우리가 갈치. 처음에 사기를 친 거야. 갈치가 아니라 사실상 갈치. 갈치. 아, 갈치. 토막은 다들 토막 내잖아. 아, 갈치 말고 예. 갈치. 보통 이제 뭐, 고등어, 새 토막. 이렇게 주식 업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 주식상 어떻게 됐어? 나 고등어 됐어. 새 토막이라고 뭐. 갈치야.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개박살 났다. 상장 폐지다. 그러면 다짐육. 다시 이제 초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네. 상황이다. 다짐육. 오늘 네. 오늘 또 이제 심기일전에서. 네네네. 일단 5만을 다시 목표로 네. 네,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네. 약속은 네. 그 3회를 해서 5만이었어. 맞아.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2회 했는데 17만 5천 원. 아, 누구 계산했습니까? 그럼요. 야, 머리 좋네. 아주 선방한 거야. 아직 뭐 괜찮다, 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물 타지 마시고요. 지금 물 탈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려. 만 밑에까지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갈 거야. 만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물 타. 어떻게 타냐? 형제 자매 친구들 맞아. 폰으로 전부 다 가입을 시키세요. 열공에 예. 열공에 가입시켜가지고 예. 시사설에도 가입시키고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네, 상패 위기이긴 한데 상패 위기는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상패는 상패 상패는 대주주횡령이나 뭐 그런 건데 뭐 감사 거절 이런 게 돼야지 상패 그 조건에 들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아직은 괜찮다. 예, 근데 거품이 빠졌다. 거품은 확 빠지더라고. 냉정하더라고. 뭐 개촛도 없더라. 아, 뭐 우리 아무것도 없다. 뭐 쟤네 재미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울한 기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나는 뭐 떡상했어. 그래서 이제 저희의 시작을 같이 했던 이분들 뛰어났습니다. 아, 이분들. 씨발 세수도만 봐도 개 씨발 여기 저절로 나오네요. 에. 이분들 진짜 클로즈업 하니까 그렇긴 한데 또 어딜 갔다 왔더래요. 저기 체코를 갔다 왔죠. 체코. 에, 원전 그것 때문에 옛날에 체코 슬로바키아 그랬는데 예. 나눠졌더라고. 거기 대통령이 페트로 파벨이라고. 야 공부 좀 해보셨구나. 네. 네 페트로 파벨이라고. 페트로 파벨. 네, 유명한 네. 새끼예요. 그러니까 아. 체코의 다카키 마사오라고 보면 돼. 다카키 마사오. 왜냐? 네. 그 페트로 파벨은 공산주의자였어요. 오 그래요? 네, 되게 싫어할 텐데. 네, 공산주의자. 네. 네, 기사 찾아보시면은 오. 공산주의자였다가 서방에 붙은 인간이야. 아 원래 체코가 그쪽이었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서방에 붙고 네, 막 그 미국 저기 애널 서킹 해주는 지금 그런 새끼예요. 네, 애널 서킹. 네, 네. 더러운 새끼인데 네. 그 새끼가 전 세계 국가 지도자 지금 성렬이가 꼴찌잖아요. 기시다가 나가리 되면서. 그죠. 기시다가 올라갔지. 네, 네. 기시다는 아니죠. 없어졌어요. 걔는 이제 출마를 안 한다 그러네. 아 이제 다음 빼고, 없으니까 빼고 기시다 한마디로 퇴학을 당한 거야. 기시다 퇴학을 당한 이 새끼가 전교 꼴찌가 된 거예요. 야 꼴찌 차지했구나.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전교 밑에도 1등. 네. 얘 바로 위가 체코 걔 페트로 파벨이에요. 야 그러면은 전교 꼴찌하고 꼴찌가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근데 체코 가서도 원전에 도장 찍고 온다고 했는데 네. 개망신만 당했어요. 원전 수술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파벨 대통령이 파벨 파벨 체코의 다카키 마소가 지랄하고 있네 피우신 새끼. 내가 언제서 두 번째가 내가 언제 그랬어. 아 걷다가 면상에 침 뱉었어요. 완전히 그냥 누가 당하고 왔구나. 예. 그럼 또 이제 참모가 누가 가가지고 뭐 대통령님 이거 갔다 오면은 뭔가 이제 올라갈 거다. 그렇죠. 또 당하고 왔구나. 예. 근데 발표는 마치 이제 뭐 한 것처럼 이제 그 빨아주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 우선 협상 대상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선 협상 대상자는 뭐냐면은 네. 서 기자님 언제 밥 한번 먹어. 아, 이거야. 맞아.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협상이 시작되면 너부터 얘기를 해보겠다, 단가를. 아. 근데 그때 프랑스랑 막 중국이랑 막 여러 원전 업체도 넣었는데 걔네는 손을 뗐어요. 왜냐? 그 체코가 원하는 금액이 워낙 너무 싸니까. 아, 싸니까. 네. 그걸로는 단가가 안 나오거든.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40%를 얘가 더 싸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너무 후려치니까 완전히 마이너스. 그 사람들은 빠졌는데 네. 거기서 더 싸게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목매는 네. 상황. 네. 스스로 이제 의리되는 네. 상황이 돼버렸구나. 그거는 수주를 하더라도 돈 되는 거 하나고 없고 체코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술자들한테 60%를 우리나라 기술자를 써라. 그럼 우리가 뭐 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게다가 그 미국 원전 우리에게 처음에 원전을 기술을 이전해줬던 회사가 지금 소송 중이에요. 국제 소송 중이에요. 아, 또 그런 사정이구나. 네, 미국에서 딴지 걸고 있어 지금. 그냥 갔다 온 거 가서 관광하고 왔네. 그냥 광 팔고 왔구만. 에휴. 우리 여사님이 체코 두 번째 갔다 왔어요. 이 여사님 근데 표정이 좀. 지금 걱정이 많으시고. 아, 이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 너무 경직돼 있어. 여사님이 체코를 두 번째잖아. 아, 또 두 번째. 아, 맞아. 옛날에. 여기 옆에 있잖아. 남자가 바뀌었어. 있잖아. 알아요. 네. 뭐. 지는 안 갔다고 했는데 전화 통화로 다 말했지. 누나 그 저기. 이거 열린 공간에서 취재하는 거 내가 지금 들은 거거든. 얘네들이 이번에 양재택 검사랑 뭐 체코 놀러 간 거 있잖아. 체코 놀러 간 거? 체코 놀러 간 거. 그거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사진을 받았다고? 사진을 입수했나 봐, 얘네들이. 그 얘기 돌더라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예.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 다 같이 찍은 건데. 그리고 사모님도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예.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양희택 검사님도 원래 사모님하고 원래 저기 사모님도 온다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저기 돈 넣었다가 취소했거든 우리가. 예. 뭐 그런 거 있으면 되지. 그리고 양희택 검사는 거기서 자고 그 가해들이랑 같이 자고 나는 엄마랑 같이 자고. 그거 나오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뭐 우리가 뭐 문제 있나? 그거 고소했는데 양호지 세트 사모님도? 검사는 가이드랑 잤다. 아, 그 말이 돼? 왜 가이드랑 자요? 근데 가이드가 여자예요. 그럼 뭐야?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씨부라 그냥 구라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가이드가 여자야. 가이드가 여잔데? 네, 여자 가이드예요. 여자랑 잤다. 예. 네. 말이 되나요? 오늘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이유가 네. 전 절대로 타락하지 않겠다. 아니야, 백인민족. 아니야. 벌써 타락에 들어간 게 그러지 뭐냐면은 마, 그러지 마. 일단 넥타이 풀고 단추 풀렀잖아. 아, 원래 넥타이 별로 안 좋아. 점점 와이셔츠가 몇 개 없는데 내 이것도 입고 왔어. 눈빛도 점점 야릇해지고 그 부평 네. 부평에 놀러 간다고는 한번 했는데 네. 알겠어요. 한번 오세요. 아, 부평. 예. 네. 난 8시간 대신 그거 밤의 문화를 밤의 문화 난 들어갈 분들이... 생각은 없고 8시간에 25,000원이면 서울엔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죠. 8시간에 25,000원 어딨어? 내가 보여드릴게. 부평 네, 갈게요. 네. 알겠어요. 우리는 팩트만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국내에는 내치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네. 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성과도 없고 그냥 우산 협상에 비용신 소리 듣고 그러니까 네. 지금 빨리, 네. 윤석열은 진짜로 순방하라고 만나고 다니려면은 미국 대선이니까는 그렇죠. 정신이 없다고 치더라도 네. 다른 선진 유럽을 다녀야 돼요. 근데 일단 걸 누가 만나줍니까? 지금 뭐 거의 네. 끈떨어진 거 전교 꼴찌니까 안 만나주는 상황인 것 그리고 같고 그리고 얘가 지지율이 높아. 네. 그러면은 데려와. 거기서 막 모셔가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네. 네. 근데 국민들이 부모님이라 생각해봐요. 네. 전교 꼴찌 양아치 술쟁이 새끼랑 어울린다 그러면은 어느 국민이 그렇지. 이미 어느 알겠지. 이미 얼마 안 남은 걸 알겠지.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너 얘랑 놀지 마. 네. 서정필 기자님 사모님이 그러셨을 때는 너 시사설에 가까이 지내. 맞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 사람은 누구니? 그러면서 너 저 인간한테 엮이면은 너 나라 이혼이다. 부평 가지 말라고. 너 철컹철컹 된다 나중에. 일요일 밤에 일부러 라이브를 안 보고 지금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니 그리고 제가 네. 어제 이거 그냥 사담인데 어제 네. 와이프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유튜브에서 봤대. 누군데 자기랑 자기 살쪘을 때랑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어느 방송인데 봐봐 그랬더니 이런 씨부랄 파블라 심혁이랑 나랑 닮았다 해가지고 왕심 예약이가 나 그거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맞아요. 그거 제가 증인해 드릴게요. 내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딱 봐도 파블라 심혁 방송. 이야 네가 이걸 왜 봐? 이거는 이 모욕이 장난 아니네. 그냥 이게 열공을 보니까 그 비슷한 이제 그 옛날에 막 싸웠던 그게 뜹니까 알고리즘에? 떠요 알고리즘에. 예 그래서
싹 다 지우라고 관심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살 빼야겠는데 관심 없는 영상 이렇게 해서 내가 눌러버렸거든. 잘하셨습니다.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한 방송을 보고 말이야. 그리고 여사님이 네. 시그니처가 있어요. 아, 시그니처가 있구나. 아, 옛날에는 이제 그 너무 되게 심해서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아, 뭐 또 아, 고치는 네. 것도 있습니까? 그거 말 많았어한테 혼자 장갑 끼고. 아 맞다 맞다. 그 장갑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밑에 사람을 상대할 때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장갑 혼자 장갑 끼고. 혼자 장갑 끼고. 그리고 다른 영부인들은 이제 걸을 때 이렇게 카메라 나오게 예, 다소곳이 이렇게 예. 걷잖아요. 요렇게. 보통 이렇게 예, 뭐 전에 영부인들 다 그랬어요. 아. 예, 우리가 싫어하는 영부인들도 맞아요. 뭐 남편 뒤에 가만히 서 있거나 네. 예, 이렇게 다소 근데 아니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고 예, 걷는데 예. 이러고 걸어. 어 진짜 그런 거라고? 예. 안 찾아봤는데. 아 진짜로. Excellency, if you would like to stand over here, and first lady over here. 야 이러고 걸어 이러고. 아, 그 부평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이렇게 보여. 이러고 눈도 잠을 안 자고. 잠을 잘 안 자는 거 하더라고. 눈도 막 이래가지고 졸려가지고 이러고 걷다가 막 스태고 막 이러더라고. 남편은 옆에서 이러고 있고. 아 그거 이제 너무 그렇게 잔잔하게 하지 마시고. 아니 남편 맞잖아. 그거 맞는데. 내가 뭐 안 한지 남편은 씨발 하얀옷 이러고 있고. 하얀옷 120시간. 아 씨발 말이야 우리나라는 씨발 120시간씩 일해야 돼. 아 그러면서 이제 터. 그러면 툭 치고. 거기 탁 그러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로 이 양반아. 그런 게 뭔가 좀 간지러운 것 같더라고. 그 랄부습진이라고 있어요, 랄부습진. 네. 두 분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가 좀 한심한데. 아, 정말 이거 진짜, 아니, 국민으로서. 네.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익 성향하러 갔으면은,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욕심입니다. 아무도 씨발 자기한테 말도 안 걸어줘. 그러니까 그때 둘이서 앉아있는데. 나가서 얘기 좀 해봐. 막 그러잖아. 맞아. 꼭 그거 같아. 맞아 가서 오빠 이제... 우리가 신청한 노래 나와. 노래 해보라 그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노란물 먹는 데 가면은 아 맥주 아니 노란물 아 노란물 먹는, 아 양주 먹는, 내가 먹어봤어야지. 거기 가면은 오빠 우리 차례다 나가자 오랜만이다 그거 같아. 마치 내가 보기에. 아, 보기에. 아, 내가, 아, 내 그건 아니었겠지만. 내 피션. 제가 보기에, 오빠 오늘은 나 다 부수치. 나 그 모양이었다. 나는 자꾸 그게 생각을. 그게 대통령을 왜 추억에 졌더라고. 옛날에 그 좋았던 그 부평에 있습니다. 아유, 거기는 별로 재미없고. 아, 부평은 재미없고. 재미없어. 거기 애들 노는 데고. 끝나고 여기서 배웁시다. 대통령이 둘이니까. 나가 있으면은 국무총리가 뭘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또 헛소리 했던 저는 이 한덕수 총리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인데? 아, 나 진짜 저 사람. 나는.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 게 네. 응급실 뺑뺑이 가짜뉴스다. 네네네. 그게 가짜뉴스입니다. 시브랄 영감탱이 내가 당했어.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제가 네. 6월 네. 한 20일경부터 네. 갑자기 먹으면은 토하고 오. 먹으면은 설사하고 뭔가 소화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네. 입맛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네. 이때부터 엄청 더웠는데 그러니까는 진짜로 그래서 병원을 갈까 말까 하는데 그 남자들 그 병원 잘 안 가는 습성이잖아. 그렇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것만 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요구르트랑 그 배지밀 이런 것만 그런 거 먹고 있었는데 네. 네. 이따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일부터 7월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야, 디테일해, 디테일해. 7월 제가 22일까지 한 달 정도 거의 밥 공기로 치면 세 그릇 먹었어요. 밥을? 예, 그러니까는 완전히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야, 한 달 동안 세 그릇. 예, 우리 와이프가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병원 좀 가봐라. 몸에 두드러기 나고 살이 다 빠지고 얼굴 보니까만 얼굴에 피 뽑아 뒤집어지고. 사람 건드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 아, 때는 방향으로 7월 예, 22일. 7월 22일 날 동네에서 꽤 큰 내과를 갑니다. 아, 내과를 예. 갑니다. 네. 거기가 이제 1차 병원이잖아요. 아, 1차 병원. 처음에 예, 동네 병원. 네. 예, 동네 병원을 가요. 네. 의사가 딱 진료실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제 얼굴을 보더니 다 식은땀 막 흘리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누워버려요. 소화가 안 되니까. 배를 딱 눌러보더니 아! 빨리
큰 병원 가세요. 예. 3차 병원 길병원이라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예, 길병원 알아요, 알아요. 길병원에 네. 저, 그 소견서를 써줬어요. 아, 소견서를 써줘서 가청교대학교. 빨리 일로 가라. 네. 빨리 가라. 저희 우리는 못 봐준다. 어. 선생님 여기도 내시경 있고 다 있잖냐. 근데 야, 그걸로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 같아. 지금 심하다. 네, 길병원으로 갑니다. 네. 이날 바로 네. 택시 타고 저 택시 타고. 택시 타고. 네, 바로 가요. 근데 길병원 도착했어요. 네. 길병원 응급실 안에 도착했는데 거의 걷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 보안이 있어요. 시큐리티가. 아 맞아요. 시큐리티. 네. 그분이 저를 부축해서. 부축해서. 예. 네, 네. 뭔가 접수도 하고. 네, 접수실로 갔는데. 네. 병원 앞에 앰뷸런스만 네 대가 되게 차로 치면 앰뷸런스만 네 대가 있고 대기야. 예, 아. 응급실 복도가 있잖아요. 네. 여기 산소기 단 사람들이 쫙. 야 이게 뭐 난민촌이야. 예, 예. 야 나는 씨발 어디 전쟁 터진 줄 알았어. 양 사이드로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이거 뭐 예. 야전 병원도 이러진 않을 텐데. 예. 예. 이래 가지고 길병원을 가서 접수를 했더니 선생님. 8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아파 죽겠는데. 나 당장 뒤질 생각했는데 쪽쪽 받고 왔는데. 이 췌장은 쇼크로도 사망해요. 쇼크로 고통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소중한 우리 민주시민 한 분이 같이 시청 집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췌장 암 판정도 아닌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위험하다. 네, 그만큼 네. 위험해요. 그분이랑 저랑 증상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아 뭔가 예, 예. 저 서로 야 너도 여기 두드러기 났노 나도 났다 막 그러면서 소화가 안 되고 힘드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여튼 네. 8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는 죽으라는 건데 여기서 예. 못 받아준다 안 된다 여기 근처에 2차 병원 2차 병원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예. 소견서를 써주마 또 소견서를 항상 쓰네 또 2차 병원을 갑니다. 또 토스가 됐구나. 거기가 네. 전병원이라는 데요, 이름이. 전병원. 한 글자가 많군요. 네, 네. 전병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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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원. 일로 갔어요. 네. 네. 한날 1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네. 요거는 좀 지워도 될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 예, 예. 거의 첨단입니다. 네, 이거. 전병원 가서 접수하고 바로 됐어요. 네, 접수하고 이제 의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선생님이. 거기는 MRI 장비까지 다 있는데 네, 자기 공명 영상 네, 네. MRI까지 다 있고 네. 입원실도 있고 예. 그런 병원입니다. 네. 제 꼬라지를 보더니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길병원으로 다시 가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야. 선생님 길병원에서 왔어요. 소견서를 보여드렸더니 아 자기는 못 본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 큰 병원에 지금 선생님 저 포함해서 의사가 4명.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예. 그러면 그 전에 이 정도의 증상이면 예. 이게 길병원에서 오케이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통제부터 꽂아줘요 그냥. 바로 가면 예. 들어갈 수 있고. 예. 평일이었습니까? 평일이었어요. 평일이었는데. 예. 낮이었고. 그 아침에 갔어요 제가 이 병원에. 아침인데.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오픈런. 예.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아까 그 야전병원처럼 돼 있었고. 예. 예. 상태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또 돌아갔어요. 갔으니까 다들 산소 끼매고 손만 막 저분들도 지금 손을 못 보고 있다야. 그치. 예. 그래서 너는 말은 하지 않냐. 뭐 근데 그걸 내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 병원 내 촬영 금지니까 응급실에. 예. 프라이버시가 있고 하니. 이게 가짜뉴스에 이게 한덕수의 시부랄 인간아? 가짜뉴스니까 뭐. 그래서 내가 길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갔어. 선생님, 간호사님, 갔더니 안 받아줘. 다시 일로 가려면. 병원에 여기서 오네요. 소견서를 또 써줘서 일로 또 간 거예요. 소견서가 몇 장이야 지금? 어? 갔더니 이제 8시간이 아니라 14시간 기다려야 된대. 아, 가만히 있을 걸. 그 사이에 줄 더 늘어나서. 14시간. 와, 진짜. 아, 화가 아니고 점점 이제 치아가 좁아져요. 아,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네, 그래서 진통제라도 처방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돼. 왜냐면 의사가 봐야지 진통제를. 그치, 의사가 오케이를 내려야지. 의사라도 되지. 못 보는데 네. 뭔 진통제야. 그러니까는 가서라도 선생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대신에 내일 아침 8시 반에 첫 진료 때 네. 그걸 써준대. 예약을. 아, 예약을 해주겠다. 예, 예. 집에 가라. 아파 죽겠는데. 와. 이게 췌장이 아프면 이게 견디기가 힘들 텐데. 병원 가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작성할 때 있을 거예요. 고통 지수가 1부터 10까지. 10까지 중에 얼마나 아프시냐. 네, 10까지 있어요. 10이었구나. 췌장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 산통의 2배, 애 낳는 거의 2배예요. 심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갔냐. 집에 가면서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네. 두 통을 사요. 두 통. 이거 8개씩 들어있잖아. 네. 그걸 다 때려 먹습니다. 아. 그걸 다 때려 먹어. 16알을 먹고. 집에 막 약을 다 뒤져봤는데 다행히 옛날에 태어날 때
받았던 진통제가 하나가 아, 다 있는 병원에서 거. 예, 예, 그게 이제 약간 마약성 진통제. 아, 예, 예. 그걸 먹고 감기 몸살약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막 먹었어요. 잠도 안 와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 아침 8시까지 기다리는 거야. 계속. 야, 예, 막 식은땀이 막 비우듯이 하고 어?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걱정하다가 쓰러져 잠들고 와이프도. 야. 근데 와이프도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네. 저희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막내가 제 배 네. 위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아. 제가 처음으로 우리 고양이한테 화를 냈어. 올라오지 말라고. 어, 올라오지 말라고. 앞으로 뒤지겠는데. 그리고 옆으로 이제 똑바로 못 누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아기처럼 웅크리고 있어야 돼. 가만히. 그래서 땡치자 말자 다음날 7월 23일 날 이거 이제 이 지옥 같은 봄을 밤을 보내고 네. 7월 23일 날 아침 제가 7시 반인가 야,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데 네, 네. 그때 택시를 타고 잡아서 아, 저는 카드 내역서 다 있으니까 어, 예, 택시. 예, 바로 길병원으로 쐈죠. 의사가 딱 보고 보자마자 그 뭐 시 뭐 CT CT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총파도 없이 바로 입원 바로 입원 바로 입원 그냥 한 시간 만에 그냥 에, 상태로 가서 그냥. 하고 아. 마약성 진통제 이제 바로 놓고 바로 꽂으니까 바로 그냥 아. 어, 뻗어버렸죠 그냥. 근데 진짜? 기억이 이제 이제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기억이 뜨문뜨문 나요. 거기 간호사가 저 막 옷 환복 옷도 내가 환복을 못해서 그치 아파요 솔직히 간호사가 제 거 이제 옷 막 갈아입혀주고 그 중간에 기억나고 그 정도로 고통이었는데 이게 가짜 뉴스라고 맞아요. 그 제 기억도 사망 기사만 지금 찾아도 맞아요. 맞아요. 예. 몇 건인데 이게 한덕수 총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 지가 지들은 네네네. 지들은 아프면은 네. 의사들 있고 무슨 지들은 좋잖아. 지들 앞 뒤질 일 없거든. 저 이날 돼질 뻔했어요 그냥. 근데 이분은 뭐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확 씨팔 그냥 아우 저 틀니를 다 부숴버리고 싶네 저걸. 이게 전에 우리나라 사랑이 네. 그 응급실에 언제 어디든 가도 그럼요. 최소한의 그 어. 처치를 받을 수 있고. 최장은 게다가 프리패스야. 그치 이거는 급하니까. 어 바로 꽂아 응급실 아, 가면 바로 오셨구나. 그냥 진통제 바로 놔줘요. 진통제도 믹서를 해 두 개를. 아 그래가지고. 독한 거로 해가지고. 그 마약성 해가지고 네. 일단은 통증 맞아 최장 암도 네. 최장암이 통증이 제일 심하다 그러잖아요. 최장암은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네. 길병원에서는 또 어디로 보내고 직접 그 산 지금이시네. 그 하루에 몇 번을 그거 왔다 갔다 왔다 아. 갔다. 와. 그 더운데. 예. 이게 이런 그 사례가 한둘이 아닐 거니까 전문적으로 저는 양반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가서 빨리 입원하고 그 조치를 해서 그렇죠. 살아난 경우고. 그 뭐. 그런 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네. 지금 급한데 응급실 가도 되냐 그러면 네. 말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오지 말라 그런다고. 지금 그리고 어제 기사에 난 게 네. 응급실 4인 이하. 네, 4인 이하. 이하는 4인 포함이죠. 네. 거기 응급실 하루 입원료를요 올린다. 50%. 그럼 이거는 의료 민영화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영화로 하는 수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사람은 버틸 수가 있어요. 사제 그렇지. 보험에서 아 보험에서 해주니까 다 나오고 또 저는 응급실 그거 제가 원래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좀 취약해가지고 좀 많이 짜놨어요. 제가 보험을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냥 의료보험 하나 있으신 분들은 개박살 나는 거죠. 저에도 네. 보면 그 6인실이 종합병원 네. 같은데 제일 그 한 실에 많이 수용하는 네. 곳인데 네. 저도 과거에 입원할 때 기억을 해보면 네. 다들 사정하는 게 6인실로 보내달라고 우리나라에는 그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병 치료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체계는 잘 돼 있다 이게 장점이었는데 아까 그 나왔던 여기 있던 그 인간이 지금 의료 체계를 네. 완전히 개박살 내버렸다. 네. 이거는 복원이 안 된다. 그리고 네. 기자님 제가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좀 며칠 전에가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네. 며칠 막 끙끙 앓다가 막 혼미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병원 안은 어떤가? 막 환자들로 빠글빠글할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비었어요. 아 안에는 텅텅 비고. 왜냐면은 받아볼 수 있는 교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네. 시설만 좋은 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교수가 그랬냐면은 대장암 검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췌장이 부은 상태든 대장 내시경을 못한다. 이렇게 가라앉아야 된다. 네, 가라앉아야지. 엄청 수치가 내려가야지 네.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
선생님 원래 한 달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저는 13일인가 14일만 2주 만에 쫓겨나듯 집에 나왔어요. 야, 이게 치료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중심으로 장사도 안 돼서 먹고 살기 네. 힘들고 뭐 직장인도 다 힘들고 네. 근데 유일하게 좀 아프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때문에 좀 그렇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희망이었는데 그게 희망이었는데 그것까지도 개박살 내버린 정권. 그리고 잘 보세요. 네. 경증인지 중증인지 씨발 어떻게 알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의사야. 말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니까. 네. 경증으로 오면 응급실료 90% 받겠대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내가 이 안의 상황 어떻게 하냐고 네. 이거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제일 그쪽으로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네. 일찍한 노인분들이죠. 그렇지. 왜냐면 뇌졸중 같은 거 갑자기 아! 이러다가 뭐 괜찮네. 근데 그날 쓰러져가지고 아 그냥 인생 하직하신 그게... 경우도 있잖아. 근데 내가 아! 이랬는데 병원 갔어. 근데 뇌졸중이 아니라 단순 두통이야. 근데 그 응급실료가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나왔다고 쳐요. 예전에는 60만 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40만 원 정도가 이제 본인 부담이었잖아요. 네. 이제 90만 원 내야 돼요. 이제는 네. 아픈 것도 아프면은 치료를 못 받는다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네.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어려운 시절을 이게 살고 진짜 있고. 그 씨발 북한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인데 그다음 이제 금투세 오늘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일단 좀 우려가 이게 주제가 좀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패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상패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거는 네. 금투세는 네. 여러분들이 금투세 얘기한다고 나가지 마세요. 이거는 선거와 직결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권을 찾아오는데 네, 대선, 총선, 남은 지선 이거랑 직결된 거고 기자님 혹시 금투세에 관한 유튜브 보셨죠? 보긴 봤는데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왜냐면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예. 네. 제가 예. 이거를 정말 알기 쉽게 아 이래서 하면은 어제 그 고통을 이거구나. 뚫고 공부하셨대 왜? 네. 아니 저는 16년을 이걸 이 짓거리를 했으니까 야, 네. 합법적 도박 좀 일찍 좀 친해질 걸. 네. 아, 일단은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일단 금투세가 뭡니까? 금융 투자 소득세예요, 말 그대로. 아, 금융 투자에서 네. 어떤 소득이 생기면 거기다가 네.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그러니까 펀드. 펀드. 공모 펀드. 네. 공모 펀드. 그리고 주식. 아. 채권. 네. 뭐 그리고 파생. 네. 파생이라고 하면 코스피 선물, 풋옵션, 콜옵션 이런 거 이제 다 예, 예. 예. 지금 풀어 보면 그러니까 공모 펀드라고 하면 사모 펀드 반대말이고. 그리고, 예, 그렇죠. 은행에서나 누구나 은행에서 들 수 있는 공적으로 모은 펀드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 공모 펀드. 네. 네. 풋옵션, 콜옵션도 좀 설명해 주시죠. 풋옵션, 콜옵션, 콜옵션은 지수 네. 상승에 아 상승하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아 오를 것이다. 풋옵션은 밑으로 꼬라박는데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김영환 의원이 그거 얘기하다가 그게 완전 미친 나는 그 욕을 좀 먹었구나. 신당 의원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우리 동네에요. 그 고향 정이라고 그 정인지 병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지 그 머리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금투세가 무서우면은 풋옵션 사고 선물 매도 치세요. 이게 뭐라냐면 아, 알겠습니다. 나라 망하는데 배팅하세요. 이거 누구야? 자 그러면 일단 네. 말만 들으면 저는 그냥 모르는 걸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말만 들으면은 네. 금융 뭐 투자 해가지고 소득 나오면 네. 거기 세금 때리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왜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네. 대한민국의 주식 그 한국 거래소에 의하면은 네. 1,500만 명이 500만 만 명. 꽤 많네. 네, 주식을 성인 하고 있어요. 주식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여기서 1년 네. 1년에 네.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사람이 네.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엄청 적을 것 같아요. 한 1, 2% 되나? 네, 1%예요. 아. 네, 보통 한 1%가 수익을 냅니다. 1%, 1%가 네. 1%. 5천만 원 이상 버는 네, 사람이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5천만 원 이상부터 세금을 22%에서 네. 27%까지 이제 과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네. 네,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1년에 5천만 원 이상부터 1%면은 15만 명 정도죠. 네. 수학 잘하십니다. 네, 15만 네. 명. 네. 그러면은 1%만 수익 내고 90% 개미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진성준의 논리예요. 아, 진성준의 논리. 네, 진성준. 니들은 99%는 니들 어차피 못 벌잖아. 뭐 종목세 논리랑 비슷하네. 못 벌잖아. 평신도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는 그럴싸해. 나도 그럴싸해. 예, 네, 그럴싸해요. 쫑긋. 예, 네. 네, 쫑긋해요. 네. 미국은 네. 약 2,000불. 2,000불. 2,000달러. 네. US달러로. 네. 네. 2,000달러 이상부터 금투세를 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벌써 260만 원.
야, 맞네요. 1300원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악조건이죠. 네. 훨씬 악조건이죠. 네.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냈는데 예, 예. 미국은 260만 원만 벌어도 그때부터 과세를 이제 빼요. 과세를 때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근데 왜 개미들이 나스닥으로 미국 그 다우지수로 S&P 500으로 다 이사를 야, 갔냐? 똑똑하죠. 왜 갔냐? 왜 갔어요? 거기는 시장이 투명해요. 거기는 투명해. 네, 투명하고 거기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고 가치주들, 네. 반도체주, 뭐 AI 이런 걸 꽉 잡 미국이 대국이 다 잡고 있잖아요. 네. 개미들 돈이 약 1,100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1,100억 달러면은 지금 하나로 환산하면 약 160조예요. 이야. 이 돈이 나스닥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국짐 새끼들은 우리한테 미륵뻥을 하는 거지. 금투세 때문에 갔다. 아, 뭔가 그거, 책임을 넘긴다. 그것 때문에 간 게. 그거 우리가 민주당이 미러뻥. 말려들었어요, 지금. 예. 금투세 때문에 간 거다. 아니에요. 아니다. 그 전에 갔어요. 아, 원인이 그게 아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하고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져서 바보네. 자금이 빠져나가. 왜 윤석열이 개같이 운영을 해서 경제를 파탄 나가지고 주가가 개작살이 났는데 네.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네. 그걸 덥석 문 거야. 그렇지. 예. 예. 참 160조가 빠져나갔고 1위가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 예, 개미들이 주식한 거. 2위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네. 예, 엔비디아. 예. 이 두 종목이가만 우리나라 돈 25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딱 국부 유출이야. 아, 빠져나갔는데. 예, 예. 아. 그런데 왜 99%의 개미들이 왜 거품을 무냐면은 예. 대주주 횡령. 아. 예, 주주, 개인 주주들을 보호해줄 수 법은 하나도 없고. 네. 예. 예. 솔직히 뭐 작전주 하고 해도 네. 뭐 몇천억 헤쳐먹고 아. 이렇게 헤쳐먹은 새끼들은 그냥 다 풀려나고 개피는 우리가 다 보고 아. 내부 악재는 우리도 모르고 아. 전부 대주주 그 친화정책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미들이 다 옮겨간 거야.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통행세 내잖아요. 고속도로 타면 길은 개똥발에 자갈밭에 요철 태어났고 막 해놓고 내 5천만 차를 타고 왔는데 차 한번 부산 갔다 왔대 차가 개걸레가 돼 있어. 근데 통행세 내래. 통행세 10만 빵네. 조건을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거래세를 사고 팔 때 거래세를 없애주겠다. 거래세를 없애주겠다 개미들한테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 그것도 왜 거짓말입니까? 왜 거래세 중에 0.15%는 네. 농특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종세 뭐 그런 거군요. 농특세. 네. 제가 악필하는 거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1994년에 여러분들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들어보셨죠? UR 다 아실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해외 농수산품 수입하는 거. 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이 주식에다가 농특세를 한 거예요. 네. 요게 한 4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돈으로 가지고 농민들 하우스 할 때 기름 떼고 하면은 네. 그 면세율을 사잖아. 예, 예, 예. 그게 여기서 나가는 돈이야. 아, 쉽게 말해서. 네, 네, 네. 예, 농민들. 아, 그러면은 근데 이 농특세는 지금 24년이죠. 2033년까지 묶여 있어요. 낼 수밖에 없게. 이거 낼 수밖에 없게. 아. 그럼 이걸 폐지를 시켜야 돼. 예. 이거 폐지시키면 농민들까지 또 적으로 만들 겁니까? 이제 윤석열한테 다 돌아서고 있는데 다 적인데. 다 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99%의 개미들이 또 거품을 무냐면은 내가 시브레이트가 한국 주식에다 매도 꼬라박 갔는데 왜 꼬라박은 건데 니네가 안 해주면서 땀은 돈 내라 그러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돈 내라 그러냐. 그러면 너 1% 안에 못 들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 로또 사시는 분들은 네. 내가 로또 사고 깡해야 되지 이럴 사람이 어딨어. 네. 그 희망으로 사는 건데. 그치, 그 1,000원짜리 하나 사고 마음이 좀 그래. 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냥 뭐 이만 원 버리지 안 그래. 사고 그래 당장 먹어야지 막. 근데 지금 로또 세금이 1등이 제가 알기로 40%인가 알고 있어요. 1등 대봤어야 알지. 뭐 대봤어야 알지. 30에서 40%인가 이게 꽤 때래요. 예, 꽤 많이 때요. 그러니까 12억 때문에 한 8억 받는 거죠. 네. 12억 요즘 한 12억 나오잖아. 네. 그럼 세금 때문에 8억 나와요. 근데 갑자기 로또 세금을 80%로 오른다고 생각해요. 로또 안 사지. 그러면 희망을 뺏어가는 거네. 이분 씨발 가만 있겠어요? 그 우리 집 앞에 맞아.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로또 세금 왜 올리냐? 너네도 어차피 안 될 거잖아.
그 논리가 똑같네. 오, 그 논리예요. 아, 그럼 그 희망을 뺏는 거구나. 희망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아. 민주당에서 말하는 거 인적 공제라고 있어요. 연말 정산할 때 인적 공제. 똑똑하셔. 인적 공제. 지금까지 네. 속였는데 나보다 똑똑한데. 아니. 이거 제가 해봤어요. 인적 공제가 뭐냐면은 연말 정산 받을 때 내 식구, 딸린 자식들. 아, 그거 해봤어요. 네, 맞아요. 해봤죠. 네. 네. 아직 이혼 안 했기 때문에 네, 직장인분들은 인적 공제 되죠. 네. 그거 얼마 정도 환급 받으세요? 뭐 계산 안 해봤는데 꽤 되더라고요. 꽤 네, 되죠. 네. 5천만 원 이상부터 세금이라고 써요. 분명히 내고 싶다. 네. 네 근데 네. 5천만 원 세금 못 벌고 만약에 서 기자님이 네. 투자를 했는데 200만 원을 벌었어. 벌고 싶어. 벌었어. 자 벌었어. 이때까지는 한국 예탁 한국 증권 거래소와 증권 예탁원 있어요. 그 증권 예탁원 예탁 결제원. 증권, 네. 그 거기랑 세무서랑 짜웅을 국세청이랑 짜웅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짜웅에서 이제 들여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야. 네. 아, 얼마 벌었는지. 서종필이 200 벌었네. 인적 공제.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탈락. 지금 급여도 못 나와 있는데. 탈락. 이거 못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분노가 일고 있다. 50만 원만 수익 나도 인적 공제 탈락. 그럼 이제 정리하면 그 이렇게 우리나라를 떠난 그 머니들이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거는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안감 때문에 그것 때문인데 핑계를 줬네. 지금 민주당이 저들한테 어마어마한 그거를 던져준 거예요. 그 바보짓한 거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유튜브 우리 민주당이 보는 유튜브들 있죠. 거기에서 금투세 설명하는 방송들인데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송들 댓글 보세요 여러분들. 댓글 부대 아니야. 더 자세한 거는 시사돌 TV에서 민주당의 네. 민주당 당원들이 네. 이 씨발 다시는 민주당 지지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70%가 넘어요. 그럼 이거는 빨리 그 접고 그냥 빨리 그 손절을 해야지 되겠네요. 되게 유명한 상황이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가 4천이 가고 코스피 개미 5천만 원 버는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네네네. 1%가 아니라 두 자릿수 넘어갔을 때 두 자릿수 넘어갔을 때 이거 세금 내려면은 즐겁게 내. 근데 아직은 신상조다. 저거는 유예도 아니고 폐지가 답이에요. 일단 폐지하고 우리가 정권 잡고 이재명 대표님이 경제 부흥시키고 네. 상법 개정부터 해야 됩니다. 상법 개정부터. 상법 개정부터 해서 개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투자. 우리나라 저평가주 좋은 주식도 많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주가는 지금 17년째 이지랄 박스권에서 이지랄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야. 예. 문정부 때 한번 3,300 돌파했죠. 예. 다시 이 자리예요. 예. 해외 주식은 지금 우상향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나스닥 미국 다우 그니까 일본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88년 니케이 그 후로 88년 그 이후로 최고치를 찍고 약간 조정 중이에요. 약간 조정 중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이건 한국이에요. 이지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조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조정 나오잖아. 그럼 대세는 이렇게 떨어져요. 네. 네. 저기서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을 걸려. 이런 펀더멘탈이 하나도 없다. 기초 체력이 없다. 이야, 똑똑해.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정리. 네. 제일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사모펀드. 개인적으로 모은 펀드. 사모펀드는 네. 3인 이상, 예? 49인 미만이 하는 거예요. 천화동인 같은 스타일. 그럼 라임 그런 것도 다 사모펀드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옵티머스. 예. 그거는 걔네들은 그 천화동인이 1억 넣고 1000억 땡겼어. 맞아요, 맞아요. 1000억 땡겼어. 맞아, 뭐 1호, 2호 많더라고. 예. 사모펀드 이거야. 네. 그리고 돈이 딱 아무도 안 받아줘. 네. 에, 이거 민무겁고 정재계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사모펀드는 세율이 그냥 들고 배당만 받으면 22% 22% 정도 이걸 돼요. 근데 네. 사모펀드를 한탕 해먹고 그 펀드를 해체를 해요. 그때 종합소득세로 종합소득세를 매겨서 49%의 최고 세율을 매깁니다. 네. 천억 먹 천억 먹고 490억? 이것도 꿀인데, 이것도 꿀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금투세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금투세로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사모펀드를 깨도, 이제 세금이, 만약에 천억 먹어서, 천억 먹고, 500억을 세금으로 떼야 되는데, 이제는 270억만 떼면 되는 거예요. 아, 뭔지 알겠다. 에이. 아, 49%가 아니고 세율이 낮아지는 거야. 이래서 개미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네. 종합주식세 올려 놓고 네. 어? 그리고 세금 달라면 누가 안 줘? 기쁘게 내. 네. 네. 그리고 대만이요. 네. 이거는 국진당에서 퍼뜨리는 가짜뉴스입니다. 대만이 금투세를 해가지고 종합주가 주수가 박살 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예로 봤을 때도 이거는 네. 삽질이다. 근데 대만은 네. 네. 50%가 폭락한 건 맞아요. 네. 대만 주식 50% 폭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네, 네. 전쟁 아니면 전쟁 나도 이렇게는 안 돼.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는 금융실명제를 안 했었어. 그동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네. 금융실명제를 안 하다가 네. 금융실을 안 하다가 금투세를 왜금서 이것까지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온갖 지하자금, 정치자금, 마약자금 막 시부레 다 떼어난 거야. 아. 그래서 폭락한 게 된 거야. 대만의 비유를 하면 그거는 가짜뉴스다. 국진당이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그 프레임에 넘어가면 네. 안 되고 이제는 정신 차려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 이게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가만히 냅두란 말이야. 주식시장 개박살나는 거. 국진당은 이제 일을 잡은 거예요. 금투스 때문에 박살났다. 지들이 못해서 박살났는데. 그래서 호구짓할 필요가 없다. 예,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호구짓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는 거고. 예, 민주당 열성 당원이지만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잖아요. 남 대선, 총선, 지선 제가 장담하는데 개작살 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금투스 얘기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네. 새로운 면모를 좀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이게 그 타원 얘기거든요. 타원? 타원이 뭐냐면 네. 이게 제가 작년 11월에 첫 보도를 했어요. 평안하고 있을 때. 네네네. 뭐냐면 어차피 저기 NTS 뉴타운서 쪽 얘기인데 네네. 썰님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원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 인감도장 같은 거 아니에요? 인감도장인데 요게 네. 정천수 대표 네. 처음에 여기 열린공간 만들 때 만들었던 인감도장이에요. 네네. 이게 멀쩡한 원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거 원, 그죠? 이렇게 네네. 반지름 네네. 똑같고. 네. 근데 저거 보면 좀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이렇게. 그죠? 이제 눌렸어. 네. 근데 그리고 여기는 뭐, 인장이 뭐, 지장이 덜 묻었다. 덜 묻었든 뭐, 이렇게 찍힐 수는 있는데. 네, 덜 묻었다. 이게 뭐, 인쇄할 때 퍼지려면은 옆에 글씨도 퍼져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가 다 다른데?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네. 제가 대강 봐도.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잘렸는데 2020년 8월 25일이에요. 예, 예. 이게 열린공간 만들어진 날입니다. 첫 주주명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려고 준비하면서 정천수 대표가 처음 만들 때 예. 그래서 위에 좀 잘렸는데 그 정천수 대 최영민이 51대 49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49%를 최영민 감독에게 예. 주면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 같이 얼굴을 예. 키워보자. 49%를 예. 준 거고 51%를 갖고 있던 이유는 대주주의 어떤 지위는 내가 유지하고 있겠다잖아요. 51만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 보시면 9월 3일로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9일 만에 이거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9월 3일이면은 그 9일 후인데 여기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 사실이라면은 저건 중대범죄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 예. 정천수 대표가 1%를 9일 만에 변심해서 최영민한테 주고 예. 최영민이 감사합니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일 예. 만에 다시 신고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2020년 9월 현재 주주명부를 작년 2020년 6월에 신고했습니다. 더 탐사가 네네네네. 여기를 점유하고 있던 인간들이 네네네. 절대 뭐 안 뺏긴다고 안 뺏긴다고 했던 상황에서 저게 나온 거예요. 저거를 이게 2020년 거를 갈아 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거를 갈아 꼈던 이유는 시작할 때 정천수가 대주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경영권 소송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저딴 짓을 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평화나무 떠날려진 편집장 시절부터 기사를 쓰고 네. 1년째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인간들이 네. 제가 그 방송 진행하다가 조금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내용 증명 날라오거든요? 저기 있어요, 저기. 네. 저탐사, 아니, 뉴탐 날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장 위조범이라고 해도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보려고. 빼박이니까. 이게 과연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둘이었거든요. 보도 예. 부분이 강진구였고 예. 경영 부분이 최영민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 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조를 했다면 정말 예. 더러운 범죄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코스닥 양아치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양아치도 이거 안 하고. 이게 코스닥도 범죄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렇죠. 네, 근데 걔네들도 이런 짓은 못해요. 하다 이거 되면은 작살나니까. 근데 뉴탐사의 특징이 네. 조금만 억울해도 네. 바로 공격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어, 자기는 뭐 기소 안 됐다고 막 뻥뻥 쳤는데 바로 기소됐잖아요. 뭐 댕기소도 안 됐다고 그러고. 네, 댕기소도 안 됐다고 그러고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뭐 제가 페북에 뭐만 써도 그냥 바로 띄우고 그런 인간들인데 네. 요거 1년째 떠드는데 대단히 없어가지고 이거는 말을 못하는구나. 이거 지금 공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방송할 때 혼자 떠들었다고 어. 내용 좀 날렸거든요. 네. 이거 왜 못 날리는지. 그리고 이거 만약에 위조했으면은 언론인 자격도 없고 인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기회를 이거는 중대범죄인데 이건 양아치도 안 하는 짓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게 보시면 예. 저것만 그러면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 출력하다 늘어졌다. 근데 옆에 글자는 멀쩡하거든요. 예. 옆에 글자 멀쩡하니까 쟤만 찢어진 게 말이 안 되고 저거 재봤는데 가로 105픽셀 세로 95픽셀이에요. 아, 픽셀 다 세보셨구나. 다 세봤고요. 예. 저게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저 그 인장 위조 아니 딱 봐도 서로 틀린데요. 이게 예. 그러니까 똑같은 도장인데 예. 이게 우그러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디서 따가지고 붙였는데 아. 잘못 붙인 거야. 아, 잘못 붙인 거구나. 그런데 저거 아.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아무 다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 보도 부분은 강진구 그리고 경영 부분은 최영민 그리고 이거를 또 결정적으로 어. 박대용이 어. 자기가 제기한 소송에 네. 서증, 문서 증거로 냈어요. 재판부에. 그럼 이게 사법부까지 능멸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사법부에서 저걸 눈치를 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 박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했고 에이. 그리고 최은순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와. 왜냐하면 최은순도 사문서 위조죄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최은순 욕할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 에이. 모든 사람이 최은순을 욕해도 그렇죠. 이 최강박 셋은 그것도 자격이 없는 인간 아, 뭐 욕은 안 하겠습니다. 에이. 하여튼 인간 자격이 없는 에이. 근데 뭘 보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틀린 말 하면은 바로 내용 집어 날리시고 저는 인장 위조범으로 확신하거든요. 셋을 네. 어디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멘트 제가 좀 흥분할까 봐. 자 네.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부평에 이런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평에서 부평에서 저런 짓 하면은 우리는 물고문이에요. 물고문 합니까? 네. 아 이거 그래서 위험한데? 꼬고 매달아 놓고 네. 코에다 짬뽕 국물 들이붓죠. 아 부평으로 안내하겠다. 네. 나는 그거 보고 엄청나게 웃었어요. 아니 아, 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게 유분수지. 어?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죽어가잖아 채널이. 구독자도 빠지고. 뭐 그, 저희한테 안 되더라고요. 실방도 이제 안 네. 나오고. 그리고 정말 뭐 어저께 방송인가 그저께 방송을 봤는데 네. 강진구가 네. 2년 동안 추적해서 했다는 그 청담동 예, 첼리리스트. 네. 예, 첼리. 어, 이건 바이올이고 첼로는 아, 몰라. 예. 어. 쩍벌로 쳐요, 첼로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첼로. 첼로. 첼로는 쩍벌로 칩니다. 예. 근데 여튼 뭐 2년 동안 자기가 증거를 다 갖고 있고 스모킹을 갖고 있다는 강진구가 예, 예, 예. 시사타파 이종훈 PD한테 마지막에 SOS를 쳤어요. 아, 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예. 아, 시사타파의 이종훈 PD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자기가 갖고 있다며 증거를. 그렇지. 그래서 시사타파 이종훈 PD한테 그 증거 좀 달라고. 어디다 달라는 거야? 몰라. 그 시사타파 그래서 이종훈 PD가 네. 방송을 열이 받아가지고 야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보냐. 너네 2년 했고 나 3일 했다고. 어, 나는 3일 내가 취재해봤는데 씨발 아무것도 없더만. 어. 그리고 거기 또 문자에서 치사한 게 강진구 대답이 그래요 항상.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죠. 어. 그게 뭐냐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문자 보낼 때마다 자기가 책임 안 질 방법만 엄청나게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 어제 돈탐사에서 내 얘기가 나왔다. 뭐 내가 무슨 첼리스트 뭐 증거를 숨기고 있다 뭐 개소리를 했다 해. 응? 어. 돈탐사에서 무슨 내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뭐 결정적인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고 뭐 이재일 변호사가 숨기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했대. 그래서 내가 어제 갑자기 강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 새끼 아니면 전화 안 받는다 그랬죠. 어? 저는 인간이 아닌 새끼들한테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 맨날 발로 뛰고 취재 나란다는 강진구가 저한테 보낸 문자를 공개합니다. 그 강진구 씨 그 쪽팔린 줄 알아야지. 강진구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안 받았지 이렇게 왔어요. 오후 4시에 이세창 아들이 김건희 돈 관리한다는 거 이재일 변호사가 알려준 거요. 이게 뭔 말인가? 6시간 방송 때문에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해야죠. 이것들이 인간이에요?
뭘 잘못한, 내가 잘못한 부분? 6시간 방송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나 있다고? 야, 너네 정정보도라도 했냐? 어? 그 성폭행범 데려다가 인터뷰 따고, 어? 고발 사준이, 김한매 데려다가 고발 사준이 그런 얘기 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몰라? 화가 난 게 아니야. 니들이 허위 보도를 했으면 정정 보도를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지. 응?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자에 이런 게 왔어요. 강진구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청담 술자리 사건 조작을 묻을 수는 없지 않겠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어? 내가 팩트체크를 해줄게요. 이세창 아들이 김건희 돈 관리한다는 거 이재일 변호사가 알려준 거예요. 미안한데 이거 이재일 변호사가 알려준 게 아니라 박훈 변호사가 예전에 SNS에서 쓴 거야. 응? 그거 그렇게 발로 뛰고 취재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세창을 취재하고 그거 그냥 인터넷에 박훈 변호사 쳐봐. 박훈 변호사 이세창 치면 어? 박훈 변호사가 어? 다 예전에 글을 쓴 거야. 이세창의 아들 이지우가 김건희 최은수 모녀의 돈 관리한다라고 다 나와. 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야,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보자. 마치 뭐 내가 첼리스트 사건에 어? 이명수 기자가 녹취를 나한테 보내줬는데 뭐 이종원 PD가 응? 결정적인 뭐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2년 동안 뭐 이 빌드업을 해놨으니까 이제 이종원 씨가 뭐 이걸 닦아갖고 구애 말 말로 없는을 친다? 녹취는 내가 변명하면 까줄게. 어, 나 취재했어. 강진구 잘 들어. 내가 취재했더니 한동훈 그 자리에 없었대. 김건희? 한동훈 그 자리에 없었고 윤석열이가 있었다 없었다는 사람들은 말이 다 달라. 그리고 강진구 잘 들어. 나는 니네 같이 의혹이나 확신 없이 보도 안 해. 내가 취재를 했더니 장소도 니네가 얘기했다는 그 장소랑 이 장소랑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한동훈이 없었다는 건 확실했고 아 윤석열인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안 봤다는 사람도 있어서 다들 말이 헛갈려서 신빙성이 없었어. 신빙성이 없어서 보도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보도를 안 한 거야. 근데 너희들 그렇게 취재 탐사 보도한다는 애들이 2년 동안 취재했다며. 나 이거 3일 만에 취재했거든? 어. 난 3일 취재했어. 너네 2년간 취재했다며. 2년간 취재하는 애들이 이제 와서 고소고발 당하고 구속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제 와서 이거를 까달라 그래? 그러니 그것 때문에 청담동 사건 조작은 묻을 수 없는 나한테 헬프를 쳐? 진구야, 니네 2년 동안 청담동 취재했잖아. 그럼 니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왜 나한테 마치 내가 무슨 청담동 술자리에 대단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갖고 니들한테 숨긴다? 야, 청담동에 한동훈이가 오고 윤석열이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니가 말 안 해도 내가 진작에 깠어. 특종이라고. 어? 근데 내가 취재해보니까 한동훈이 왔다는 봤다는 사람이 없어. 너네 빼고 너네만 봤대. 아직도 니네 말을 믿는 그 돈 탐사 신도들이 불쌍해갖고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야.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열공 생각 아닙니다. 네. 저 개인적인 뇌피셜에 네. 시사타파 그 이종원 PD한테 그 문자를 보낸 거는 네. 자기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깨졌을 때 이종원이 탓하려고. 이종원이 증거를 안 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이제 이종원 뒤에 한동훈이 따르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뻥을 하는 거지 이종원한테. 전문용어 밀어뻥. 네, 그러면 뉴탐사 광신도들이 몰려가서 이종원 PD한테 개지라라고 따지고 이럴 수 있어. 네가 강진구를 죽였어. 강진구를 죽였어. 어?
걔네들 항상 그런 식으로 찾거든. 네가 나한테 증거를 뭐 한다고 했어,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요. 저 인간 때문이야, 인간아! 이거 하려고 저는. 어떻게든 끝까지 남한테 책임져 가려고. 예, 예. 저는, 아, 그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예, 뭐, 오늘 제가 페북에도 쓰고, 이사에도 쓰고 했는데, 내용 증명이 안 오길래. 그래서 이제 방송에까지 했는데 안 오면, 저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뭐. 네, 이거 아마 진짜 세게 다르기 싫은데, 지금 11개월째 답이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봤다. 하는 거지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기인데 네네. 부평을 한번 가려고 내가 부평에서 모텔 방송 모텔 방송 모텔 투어 이번에 그 우리가 회복을 못하면 거품을 찾지 못하면 거품을 찾지 못하면 내가 부평 모텔 라이브 한번 해보려고 재밌지 뭐라도 않을까?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그 뭐 제가 샤워도 할게요 샤워 샤워는 내가, 나는 한국 가려고 샤워실이 근데 밖에도 보여 뭐 그런 데가 있어 은은하게 부평만 그래요? 아니 모텔이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평은 은은하게 이게 보여요. 아, 그 상대방이 샤워하는 게 거기서 예열을 하는 거지. 예열을. 거기는 감상하면서. 아무튼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맥주 한 조끼 딱 마시면서 제가 부평 한번 예. 이번에 그 거품 회복 못하면 제가 부평을 가는 것으로. 예. 제 목표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서 기자님을. 반 인간 쓰레기로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 이 밤의 문화. 밤의 문화를 그래서 나중에 거의 그냥 뭐 하여튼 뭐 일요일은 저희 유튜브 금지 일단 욕도 좀 와이파이 빼놓겠습니다 욕부터 좀 욕을 좀 해봐 아, 안 돼 네? 그 나한테 해봐 욕 괜찮아 아이 그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쿵떡하고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한번 점수 톤으로 내가 모텔 가서 해볼게 모텔 가서 이 개새끼야 누구는 욕 못하니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한 15만 되면 내가 욕할게요 네 알겠어 그래서 공약이 여러분 15만 구해서 10만 넘어가면은 네 욕할게 네 제가 욕을 이렇게 써드릴게 랩으로 네, 네. 45평생에 진짜 10단 콤보 10단 콤보 패드립 10단 콤보 알겠습니다 네. 귀가 썩고 귀에서 피가 나고 이게 네.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떤 뭐라도 네. 하는구나 네. 아예 지난주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적정 주가는 1호에서 2호가 맞아요 근데 거품 그이 꺼지니까 왜 15만이 나온 거야 이게 행간에 쳤더니 이렇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 그 뭐 알고리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두 번째는 그게 그런 게 있다면서요. 싫어요랑 그 싫어요랑 우리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추천 막 안 하면 누르면 신도들도 뭐 무시하겠지. 우리가 그런 존재감이 없다니까. 아무튼 알겠어. 네, 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살아남아서 다행이고 네. 저희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15만 욕. 아이고 우리 엄마 부모 안 되는 거 아무튼.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스케줄. 네. 다음 주 스케줄.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쉬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썰림 좀 사정도 있고 해서 제가 병원도 좀 가야 되고. 네네. 네. 그래서 다 다음 주에 뵐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혹시 방송이 되지 않더라도 네. 없어진 건 아니다. 여튼 오늘도 감사드리고 우리 마무리해야죠. 네네. 그거 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쿵떡. 아 이제 한 번 더 해야겠다. 미안 안 맞았어. 쿵떡이야 그냥. 그냥 쿵떡 하나.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쿵떡.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